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매주 어립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7월 4일까지 7%, 미국 증시가 7% 정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지금 현재 JP모건의 관련 이야기와 그리고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어떨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보다는 이번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실적에서 3분기 가이던스와 4분기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7월 13일에 미국의 CPI, 6월 CPI가 발표가 있으며 7월 14일부터 JP모건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7월 4일까지 7% 추가 가능성 관련은 JP모건에서 지금 현재 마르코 콜라노비치 지금 현재 전략가가 얘기를 했으며 다음 주 연기금, 국부 펀드 등의 월말, 분기말 리밸런싱으로 7%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콜라노비치는 주식이 올해 21% 떨어졌으며 분기만 하더라도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15% 하락, 그리고 이달에 이제 금요일 상승을 제외하고는 9% 하락하며 세 가지 모두에 대한 리밸런싱이 다음 주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주가 하락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는 것인데, 특히 역사적 평균보다 다섯 배나 낮은 유동성이 적은 기간이어서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다음 주 주식이 7%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뭐 무조건 맞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JP모건에서 일단은 주식 상승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리밸런싱이 유일한 동인은 아니며 예상되는 상승세는 모든 게 이전과 같다.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들이 일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 특별한 대외적 악재들이 추가로 생겨나지 않는다라면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리밸런싱의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번 리밸런싱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 말인 3월 증시는 약10% 하락을 했는데 마지막 주에 7% 정도 반등을 했으며 또 지난 5월에도 월중 약10% 하락한 이후 월말 약7%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 마지막 주를 놔두고 상승하는 모습을 6월 마지막 주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7월 14일부터 시작이 되는 JP모건의 실적, 앞으로의 이제 3분기 가이던스, 4분기 포워드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오히려 저는 6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7%대 급등하는 증시가 한번더 랠리를 이어간다라면 적극적으로 현금 비중 확보와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7월 중순 말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다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약 2주 뒤면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며 주요 기업들의 2분기 포워드 가이던스가 한 차례 하향 조정함에 따라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이미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하반기 실적 전망이 펀더멘털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반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실적이 좋지 못할 것임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와 4분기 포워드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실적 전망은 경제 전망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라 재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그 궤적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나 지난해 9월 이후 미국의 경기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S&P 500 12먼스 포워드 EPS 전망은 상향 조정되며 괴리감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당초 2022년 EPS 전망이 보수적이었던 부분이 있으나 올해 들어 매크로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또 EPS 전망이 더욱 상향 조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너지 업종 때문인데,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은 기존 컨센서스 대비 크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S&P 500 기업들의 전체 순익 및 순이익 중 에너지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5%에서 2022년 9%로 확대가 되었으며, 2020년 S&P 500 전체 실적 모멘텀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는 10% 초반대에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영향을 제외하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2% 감익 전망, 3, 4분기 모두 3월 말 대비 2% 하향 조정되며, 업종별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와 가격 정가력 등의 지금 현재
우위가 있는 에너지, 소재, 산업,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감익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부동산 업종은 리오프닝에 따른 공실 감소, 그리고 임대료 수익 증가 기대감 등이 작용하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미국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주택 수요 가격 하락, 조달 금리 부담이 가중되어 하향 가능성이 커질 위험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렇게 그래프로 봤을 때 지금 GPS 전망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EPS 전망과는 괴리율이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서 혹시라도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 개별 종목들은 3분기, 4분기, 12months forward PE, EPS라든지 forward EPS가 낮아질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말 이제 랠리가 이어질 때 최소 현금 비중 저는 개인적으로 30, 40%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금 비중, 물론 이제 증시가 더 랠리를 펼쳐갈 수는 있으나 조금 덜 번다는 느낌으로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면서 투자를 지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표로 보시면 2022년 분기별 실적 전망치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에 하향 조정이 끝이 아닐 수 있다. 3분기도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대부분의 예상 실적 증가율은 특히나 에너지, 산업재, 소재, 그리고 에너지에서 215%의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들어 장기화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정상화 지연에 따라 기업들의 마진 압박이 가셔야 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마진은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더라도 여전히 과거 대비 평균 물가 수준이 높고, 고용시장의 초과 수요로 인해 임금 상승 압력도 높기 때문에 향후 실적 방어에 있어서 기업들의 비용 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 포드, 넷플릭스 등 테크 자동차 기업들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등을 발표를 하며 비용 절감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기업들이 미리미리 지금 현재 선제 조치를, 인력들을 줄여가면서 선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물가 부담과 경기 둔화에 따른 가계 소비 악화 가능성도 우려 요인이며, 2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개인 초과 저축분으로 아직까지 미국 가계 부분의 소비 여력은 견조합니다. 부채율 또한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영업 활동에 있어 인플레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계 소비 또한 인플레 부담을 체감하기 시작했으며, CNBC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고물가로 인해 어떤 소비를 줄였고 향후 물가 부담이 지속될 경우 어떤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질문에 모두 외식,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개인들이 쓸 소비 활동들을 줄여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여행과 소비를 줄였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7개 항목 중 다섯 번째였는데, 향후 고 물가가 지속될 경우 여행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세 번째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에 한번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식, 뭐 운전, 월 정기 구독 서비스 계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여행 혹은 휴가 등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시에는 부담이 작용하고, 이렇게 줄여나가는 이제 소비 활동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익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보유하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증권 이제 글로벌 리포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어떤 이제 지금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전망을 내놓았는지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 현재 물론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JP모건이 현재 상황과 이전 상황과 동일하다면 6월 말에 7%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존재를 하고, 특히나 2분기보다 3분기에 대한 불안감, 4분기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바닥 시점이 3, 4분기쯤으로 나오지 않을까. 당장의 2분기 바닥보다는 3분기, 4분기쯤에 바닥을 형성하는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현재 S&P 500이나 이제 나스닥 지수 자체가 200주선을 지켰다라는 데서 긍정적이고, 일단 200주선을 이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약간의 조정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데서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